피디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봄을 맞아서 저 자체적으로 초심자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입었었던 스타일들을 쫙 보면서 저의 그 잃어버렸던 옛날 그 혜인이 감성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가 예전부터 제작을 했었던 원 아이템 포 스타일링이라는 영상을 2022년 뉴 버전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템은 기존에는 제가 원하는, 제가 입고 싶은 아이템을 선정을 했다면 요즘 트렌드의 최전방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템 하나를 골라서 쇼미더워크루들과 함께 각기각색의 네 가지 착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피디님들, 이 네 가지 착장 중에서 제가 스타일링한 코디는 과연 몇 번일지 맞춰보시는 반전 포인트도 함께 가져가시면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원 아이템 포 스타일링 2022년 버전 첫 편의 주인공 공개할게요. 짜잔! 오늘의 주인공 등장이요. 이 친구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이번 SS 신상 바시티 자켓이고요. 제가 기존의 바시티 자켓은 이 소매 부분들이 가죽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죽으로 된 바시티 자켓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어깨 부분에 레더 포인트가 있는 색다른 모양의 바시티 자켓을 골라봤고요. 특히나 컬러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물로 보시면 살짝 좀 더 톤 다운된 느낌이긴 한데 뭔가 봄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 이용해서 원 아이템 포 스타일링 2022년 버전 시작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룩은요, 기본 오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와 함께 매치한 스타일링입니다. 내가 메인으로 입으려고 하는 아이템이 이렇게 컬러감이 돋보이는 아이템일수록 저는 기본 오브 기본으로 가셔야 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제가 베리페리 스타일링 방법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컬러감이 있는 친구들은 블랙, 화이트, 데님 이렇게 세 가지에만 매치를 해서 입으셔도 기본은 할 수 있어요. 이 컬러 느낌 자체가 굉장히 청량한 하늘색이 돋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데님이나 블랙보다는 화이트와 매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래도 이런 바시티 자켓들이 타이트한 느낌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오버핏으로 나왔고 저 역시도 조금 더 오버핏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M사이즈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하의는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몸 전체가 부해 보이지 않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악세사리까지도 저는 모두 화이트 컬러로 매치를 해줬는데 너무 깔맞춤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깔맞춤이야말로 안정적으로 스타일링을 보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두 가지 컬러 이하로 완성을 해보시는 것도 컬러감이 돋보이는 아이템을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소매 부분이 전부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보다 이렇게 좀 유연함이 있고 어깨 부분에만 레더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살짝 요거는 팔을 걷어 입어주는 게 좀 답답하지 않게 보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스트랩이 있는 백을 함께 매치했고 이제 봄이니까 블랙 컬러의 기본 로퍼에서 벗어나서 컬러만 화이트로 바뀌었지 좀 밝은 컬러의 슈즈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양말 컬러는 그냥 흰색 신으려다가 이 자켓 벗으면 너무 하얀 것 같아서 제가 포인트로 넣어놨는데 뭔가 이 배경이랑 완전 깔맞춤 아닌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컬러감을 넣은 스타일링도 해볼게요. 아까와 조합은 비슷해요. 너무 튀지 않는 가벼운 이너 티셔츠에 팬츠를 입는 조합인데 여기에서 팬츠에 컬러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심플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바시티 자켓임에도 불구하고 컬러감이 굉장히 튀는 제품이기 때문에 매치하는 아이템들도 실루엣은 심플하지만 컬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룩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특히나 핑크나 퍼플처럼 톤인톤으로 매치한 느낌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일 원픽은 쨍한 핫핑크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약간 베이비 핑크나 좀 퍼플기가 섞여 있는 핑크들만 있더라고요. 약간의 차선책으로 베리페리 컬러를 가지고 있는 퍼플 팬츠를 골라봤습니다. 데님이지만 컬러가 있는 데님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함께 매치를 했을 때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요. 특히나 올해 많이 볼 수 있는 컬러 트렌드 중에 하나가 톤인톤이에요. 쨍한 빨간색이랑 쨍한 핑크색을 같이 입는다든지 쨍한 노란색과 쨍한 초록색을 같이 입는다든지 같은 명도 라인에 있는 컬러를 채도만 바꿔서 입어보는 컬러풀한 믹스매치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톤다운이 되어 있는 하늘색과 비슷하게 톤다운이 되어 있는 퍼플 컬러의 데님을 맞춰 입어봤습니다. 우리 해피님들도 너무 쨍한 비비드한 컬러끼리의 매치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살짝 톤다운된 제품들 컬러감을 한번 섞어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우터와 팬츠 두 군데 포인트 컬러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악세사리는 역시나 화이트 컬러 맞춰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바시티 자켓 어깨 라인 쪽에 이 화이트 라인의 레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컬러에 맞춰서 그냥 아이보리 컬러라든지 화이트 컬러라든지 그냥 해피님들이 가지고 계신 악세사리들 활용해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패턴이 있거나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 제품에 이런 배색 컬러
컬러들을 활용해 보시는 거, 요거 컬러 스타일링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깔맞춤을 하는 공식이니까 요거 한 번쯤 외워두시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시선은 가지만 실루엣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은 웨어러블하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두 번째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기본 오브 기본 공식 블랙 화이트 데님 있었죠. 그 중에 화이트를 꼽되 스커트 원피스와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포인트를 좀 더 주자면 긴 기장의 원피스에 이제 카우보이 부츠로 포인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해피님들께서도 어딘가에 묵혀둔 셔츠 원피스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 제품 지금 사둔 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옷장에 오래 걸려 있었던 친구인데 이번에 한번 바시티 자켓과 스타일링 해보려고 다시 한번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맨들맨들한 화이트 컬러의 원피스여서 이렇게 매치했지만 우리 피님들 플라워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들도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 만약에 플라워 패턴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저는 피크닉을 가신다든지 꽃놀이 가신다든지 여행룩으로 맞춰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아랫단이 그냥 펑퍼짐하게 꽉 막혀있는 형태의 원피스지만 제가 올해 트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임이나 슬릿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원피스 중에서 옆부분에 트임이 있다거나 혹은 에이프런 스타일처럼 뒷부분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제품들을 팬츠와 함께 레이어드 하셔도 아주 예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감 차이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빳빳한 소재의 제품 골랐는데 봄에 많이 볼 수 있는 원피스들은 대부분 쉬폰 소재나 좀 하늘하늘한 소재들이 많잖아요. 혹은 저는 오히려 몸에 딱 붙는 저지 소재의 원피스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슈즈로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메리제인 슈즈나 플랫폼 로퍼랑 매치를 해도 예쁘겠다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딱 맘에 드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봐주신던 브라운톤의 카우보이 부츠 매치했고요. 이것도 정말 예전에 사뒀던 건데 실버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송치 가방입니다. 이거 그냥 핸드폰만 가볍게 넣어 다닐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백인데 너무 큰 부분 차지하지 않게 저는 미니백을 선택해서 들었어요. 만약에 가방이 너무 수납력이 적어서 나는 좀 백팩이라든지 수납력이 큰 가방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신다면 백팩 매시고 여기에 그냥 운동화로 갈아 신어 주시기만 하셔도 느낌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거기에 볼캡까지 푹 눌렀으면 뭔가 그 정석의 꾸안꾸 느낌 있죠. 그리고 대학생분들은 뭐 이런 스타일의 바시티 자켓 아니라 실제로 야구 점퍼 과잠 입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원피스 하나에다가 운동화 그리고 볼캡에 백팩까지 이렇게 딱 캔버스 입고 가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렇게도 입고 싶고 저렇게도 입고 싶고 그러네. 이 카우보이 부츠 무드에 맞춰서 살짝 복고풍의 레트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큰 안경화를 가지고 있는 제품도 써봤어요. 자, 마지막 룩은요, 하의를 조금 더 가볍게 해봤습니다. 반바지와 함께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작년부터 하프 팬츠들 굉장히 트렌드 타고 있어요. 너무 짧은 마이크로 미니스커트도 부담스러우셨다면 저는 하프 팬츠로 포멀한 느낌도 함께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님이 아닌 코튼 소재로 된 제품들은 트래피 룩을 연출하기도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에요. 이 바시티 자켓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프레피 룩, 대학생들의 아이비리그 룩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합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컬러 포인트를 아래쪽에 팬츠 쪽에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컬러 포인트를 위쪽으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이 자켓을 입고 있더라도 혹은 벗고 있더라도 컬러감을 상의 쪽에 가득 가져가실 수 있어요. 특히나 하의 쪽에 체형 커버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상의 쪽에 밝은 컬러를 끌어올려서 활용해보시면 하체로 갈 시선이 상체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상의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컬러를 입기가 조금 까다롭다 혹은 난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깔끔하게 흰티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팬츠 컬러랑 맞춰서 비슷한 밝은 베이지 컬러의 볼캡을 가볍게 착용을 해줬고요. 슈즈는 아주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날렵하지만 굽은 좀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골라 신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MLB 제품인데 뭐 우리 해피님들은 나이게 코르테츠 아니면 뭐 데이브레이크 같은 좀 날렵한 형태의 제품들 매치하시면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겁니다. 자켓을 벗으면 포멀하게, 자켓을 입으면 캐주얼하게, 마지막 믹스 매치 룩이었습니다. 자, 초심자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 아이템 포 스타일링 2022년 버전 그 첫 편을 우리 해피님들께 공개하게 됐는데 이 네 가지 착장 중 과연 페이니가 스타일링한 착장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편에 그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된다. 어떤 스타일링이 가장 인기 있을지, 어떤 스타일링이 가장 제 스타일이라고 느끼셨는지 우리 해피님들도 뭔가 저를 평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쪼록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